오늘의 주력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의 주력 종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의 주력 종목은 포스코홀딩스, 통산, 고려아연, 현대제철입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포스코 하면은 저희가 철강 위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리튬에 관련해서 주목할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리튬 사업이 순차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성장을 이끌어가는 것은 리튬이 될 것입니다. 이제 목표 자체는 2030년까지 수산화 리튬 30만 톤을 이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정도 물량이면 전기차 약 800만 대 정도 수준이고, 장기 가격 전망인 키로당 25달러로 환산을 해본다라면 매출 약 10조 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포스코 5년 평균 매출이 34조라는 점 생각해보면 그것 대비했을 때 좀 적은 수치긴 하지만 앞으로 장기간 고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데 있어서는 좀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방금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 리사이클링 리튬을 시작으로 해서 뭐 광석 리튬, 염호 리튬 등 순차적으로 양산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철강 산업이 핵심이 될 수도 있겠죠. 철강 산업은 핵심 산업으로 남게 될 것이고요. 성장성은 낮겠지만 대신에 이제 사업 기반이 든든함으로써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리튬 사업을 뒷받침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을 활용한 탄소 중립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이 크고요. 현재 주가 기준으로 PER이 약 7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PER이 저평가되고 있는 국면이라고 좀 판단을 한다면 지금 시점이 굉장히 좀 투자하기에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풍산입니다. 풍산 같은 경우에는 방산 부문과 신동 부문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방산 부문 같은 경우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 포탄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방산 부문 가이던스가 올해 매출액 1조 1천억 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전년 대비 12% 증가한 사상 최고치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포탄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자체 포탄 비축본 같은 경우가 대부분 소진된 상태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포탄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혜가 조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동 부문도 있는데요. 신동 부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구리 가격이 중요한데 구리 가격이 구조적인 강세를 띠므로써 수혜를 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구리 수요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인데요. 지금 시점에서 2022년 작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 수요가 전체 구리 수요의 한 25% 정도 되었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구리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난다는 점, 가격이 올라간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현재 주가는 2023년 올해 실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 PER 5배 구간이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통상 같은 경우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